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광주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확진됐고, 이들이 이용한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 소재 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광주에선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살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 직원 1명이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수조사 등을 거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이 14일 들렸던 남구 소재 식당에서도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식당 근무자 4명과 방문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에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9명인데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지인과 가족 8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광주에서 17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돼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한평 확진자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평 확진자의 동선이 남구 일대에 집중되는 점으로 미루어 광주 확진자들과의 연관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들은 모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이며 확진자 중한 명은 3차 부스터까지 맞았지만 2주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건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빠른 전파력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광주를 강타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변이 감염 관련자를 포함하면 17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들의 동선이 겹치는 곳은 광주 남구의 한 식당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드나들었고,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마트와 식당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걸리면서 방역 당국의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와 맞닿아 있는 한평군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규모가 20명을 넘어서 있는 상황.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역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델타 바이러스보다 두 배나 더 빠르고 한두 달 사이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실정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중 2차 발병률은 44.7%로 델타 변이의 약20% 수준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미크론 감염을 포함해 대규모 전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개인 접시를 사용하고 각종 모임에서 악수보다 목례를 생활화하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광주형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 2개 병동에서 환자 22명과 조무사 1명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증상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 키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으로 나와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조사와 함께 현장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뒤 코호트 격리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준중증 이상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상이 대폭 확충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준중증 이상 확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기존 45개에서 214개로 늘리기 위해 일선 병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보훈병원 등에 30개가량의 중증이나 준중증 병상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일선병원 169곳에 준중증 이상 치료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암의 닭을 기르는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5건 가운데 절반이 전남에서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육 중인 닭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된 영암의 한 6개 농장. 닭 6만 4천여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최근 도내 AI 발생이 이어진 데 따라 강화된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올겨울 전국 가금 농장에서는 1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전남에 몰리면서 검사가 강화된 겁니다. 검사가 강화가 돼 있는 거에 농가들이 좀 힘은 들지만 서로 협력해서 지금 막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달 전남을 찾은 겨울철 새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8만 4천여 마리가 관찰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 높은 상태. 하지만 많은 농장들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7건의 발생 사례를 분석해보니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거나 방역복,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는 추가 입식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장 밖에 오염돼 있는 분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축사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로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소독시설, CCTV와 같은 방역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선 전라남도. AI가 세 차례 발생한 영암군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에 들어가는 한편 농가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된 신안 반월박지도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만 26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색을 입히고 꽃을 심은 지 불과 5년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정한 관광지가 한국의 대표 관광지에서 빠질 리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 자원에 주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 신안군 안좌면 반월 박지도, 퍼플 섬으로 더 유명한 보랏빛 섬이 2021 한국 관광의 별이 됐습니다. 인구 130명에 불과한 작은 섬 반월 박지도에는 올해에만 26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 해외 관광객의 대거 방문이 예상됩니다. 그런 최우수 관광 마을로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 광주의 앞으로 관광 발전에도 지름길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신안 퍼플섬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어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퍼플섬까지 관광의 별로 빛을 내면서 전남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나간읍성, 장흥 우드랜드, 진도 토요 민속여행 등 14개의 관광의 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주민대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제도약을 이루자고 다짐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LH 등 150여 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200여 곳에 지역으로 추가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놓고 실제 법안 통과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는 나주시의 영산강 보전과 활용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 역사문화 가치의 재조명, 영산강 늘어지 일원의 명승적 가치 발굴 방안 등의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봉용 목포대 사학과 교수와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영산강 유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과 교직원들이 400만 원을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봄에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에 이숙경 영국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가 선임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3년 4월에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이숙경 큐레이터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한국인 예술 총감독은 2006년 김홍희 예술 총감독 이후 15년 만으로 이 감독은 전시 기획의 짜임새와 실행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68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